핸드폰, 시력 렌즈, 배터리 충전기. 배터리 충전기를 빼겠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핸드폰이요. 예를 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핸드폰이 있으면 기록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. 프레시가 유용하게 쓰인다든지. 와, 이게 아닌데. 그만하라고!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선선하고 이쁜 옷을 많이 입을 수 있어서인데, 두니아에서는 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두니아는 날씨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엄청 추운 겨울, 엄청 따뜻한 여름, 엄청 더운 여름. 갑자기 제 눈앞에 공룡이 나타난다면 112에 먼저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. 차가 워프됐으면 좋겠습니다. 연료가 남아있는 동안은 제가 이동수단이 되니까요.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되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요. 아이돌, 연기자, 모델 다 경험을 해봤는데 두니아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자신감,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무래도 그 새 직업에 비롯해서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좀 용기를 얻었어요. 두니아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이상하게 두니아 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지쳤는데 두니아를 떠나니까 또 다시 두니아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. 그게 두니아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. 유노유노 형이 좀 더 의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리더로서 제 옆에서 계속 있어주었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아요. 저는 최대한 생존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. 두니아, 공룡, 쥐락이 아님. 네, 우리 팬 여러분, 저의 생존 일지가 바로 두니아 방송에 다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.